그렇습니다. 우선 자사고 전치가 현실화된다면 저는 나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27개 자사고 중 서울의 27개 자사고 중 10개가 일반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교 학점제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일반고에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 이제 한가랑고가 아마 자사고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한 데 있다면 저는 한가랑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랑고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을 뵈는 길에 한가랑고에서 했던 그 모범적인 교육과정을 일반고의 틀레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더 잘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고교학점제가 그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사고에 우수한 교육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일반고에서도 지속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고요. 어쨌든 자사고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 폐지를 통해서 이렇게 2025년 일괄 전환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저는 좀 아직도 이제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는 그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이후 앞으로 이제 2022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더더욱 자사고와 일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사고가 폐지된다고 해서 하향평준화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향이냐 하향이냐 하는 상향평준화 하향평준화의 관점에서 벗어나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환경을 더 용이하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의 기술 여러 가지 기술적 도움도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배움의 속도 배움의 성격을 갖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일반고의 틀 내에서 또 이렇게 분리된 뭐 인류학교에서가 아니라 일반고 틀 내에서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고 저희가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갈등이 치열하게. 시원하게 예. 자사고를 밀어붙이면은. 예. 뭐 시원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 아 하겠다. 그거 이제 뭐 일단은 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다시 물어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일에 자사고 전치를 현실화하게 된다면 강력하게 반대하고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쟁의 방법이야 뭐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단식농성 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사고의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27개국 중 10개로 전환이 꼭 서울교육청의 어떤 정책적 압박에 의해서만 전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동성고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런 신부 양성 기관으로서의 성격만 보존될 수 있다면 오히려 일반고의 틀 내에서도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 일반고의 틀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옛날에는 일반고에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일반고 내에서도 그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일반고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더 확장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제 하게 되면 저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교육감님들과 또 연대하면서 아마 이렇게. 예, 사실은 뭐 한 5 내지 10%만 갈등 의제고 많은 부분은 꽤 일상적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초학력 문제도 그렇죠. 문화예술정책도 그렇죠. 다문화정책도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협치의 영역일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3대 7 얘기했지만 아마 뭐 90%까지는 다 공통의 영역일 것 같아요. 단지 자사고라든가 일부 정책이 쟁점화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쟁점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면 교육이라는 게 뭐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7개 시도의 차이나 교육부와 교육청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영역이 다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분이 저는 협치와 협업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의 권한이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데 이관된 이후에 17개 시도가 다 파편화된 방식으로 다르게 할 거냐. 오히려 17개 시도의 공통분모, 교육부가 이제 권위적 방식으로 하향식 방식으로 시행해서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협의적으로 공통분모를 그 함께 해나가자 이렇게 저는 거꾸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을 강화해서 오히려 교육부로부터 이관된 권한을 파편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분모는 공통분모를 견지하면서 시행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특별히 이제 10개 시도마다 각계약진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요. 동일한 걸 굳이 각계약진하면서 비용을 거대하게 지불할 필요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린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문제가 없는데 서울은 문제가 있었던 게 우리는 그 말하자면 공모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학교의 의사를 수렴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후도 순에 따라서 정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일방적 시행으로 하향식 일방성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좋은 정책도 일방적이면 요즘은 하향식으로 시행되면 이제 반대에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분권이라든가 교육자치의 영역이 확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편화돼서는 안 된다. 저는 10개 시도가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공통분모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특별히 저는 이제 답답한 게 10개 시도적 다 연구소가 다 있어요. 연구정보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뭐 10개 시도가 학생이나 학교 인실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 로컬 특성을 반영해서 연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쓸데없는 중복 연구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과감하게 좀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공동보조를 취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